할렐루야.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. 참 잘 오셨습니다.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. 잘 오셨습니다. 은혜 받읍시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. 네, 인사하겠습니다. 특별히 여러분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 옆에 여기 보시면 광주에서 오셨습니다. 광주 예수마을교회에서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. 네, 수련회로 오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특별한 은혜가 저와 또 저희 교회와 우리 광주 예수마을교회에 있길 원합니다. 여러분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원하는데요,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발견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의 삶에 복잡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일 때에도, 그리고 때로는 기쁠 때에도, 또 때로는 평안할 때에도, 또 때로는 불안할 때에도, 그리고 언제는 이제 끝인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, 아, 내가 끝이구나, 아,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, 아, 하나님이 이 시간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찬양을 통해서,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. 고단한 인생길, 고단한 인생길,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.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. 고단한 인생길, 고단한 인생길,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.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. 믿음에 눈 들어, 믿음에 주를 보기 원합니다.
고백합니다. 하루를 살아도 아멘. 믿음의 눈 들어. 믿음의 눈 들어.
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.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.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. 주 안에서 기뻐해. 주 안에서 기뻐해. 주 안에서 기뻐해.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. 주 안에서 기뻐해.
이겨낸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줘.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신 너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을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구합니다.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옵도다. 내 손앞이 지금은 좀 기대려 구원의 금강을 흘러 창을 얹혀서 내 주원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.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고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이 자리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.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.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옵도다. 아멘.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.
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뜻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시간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시간 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